먼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속초시 교동으로 가볼 텐데요. 강원도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앞에 최성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최성식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속초시 주요 간선도로는 오늘 오후 내내 침수되고 통제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지금 비도 거의 소강 상태이지만 바람은 아직까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성 지역은 여전히 침수 지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성군 거진읍 일대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가지 상당 부분이 침수됐고 주요 도로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거진읍 주민들은 현재 거성초등학교와 거진고등학교 등지로 몸을 피해 있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량의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오늘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속초가 401mm, 강릉이 346, 그리고 고성이 337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밤 북한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강원 남부 지역부터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동해안 지자체들은 피해 상황과 대피 인원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